시군의회마다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태백시의회에서 예산심의와 조례심사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 다수가 부결 처리한 조례 안건과 부적절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방의회 권위를 실추시키는 밀실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시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난 7일 태백시 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과 예산심사에서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사업 항목의 예산 수립이 문제가 됐습니다. 올해 태백시의 한 지역협동조합은 땅속의 광부요정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이른바 블랙산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태백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특정 시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다수의 시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이걸 안 물어봤으면 이 블랙산타에 연계해갖고 이 사업이 2억을 세웠다는 걸 누가 알까요? 이걸 누가 믿을까? 태백시 공무원들이 이 말에 대해서 믿을까? 아니면 시민들이 믿을까? 이처럼 예결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이 사업 예산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 심사 절차도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는 세 건을 부결 또는 자동 폐기했는데 태백시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장 직권과 수정 안건으로 두 건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과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 요구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태백시 청년센터에 대한 안건은 졸속 추진이라는 이유로 보완 의견이 있었고 통반장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상황이어서 소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원회 심의는 무시한 채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밀실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수 조정 중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은 빠지고 결정 안 한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유재산과 조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하며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구는 시의장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면 안건을 다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올라왔더라고. 저 도장 찍어가지고. 각자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것까지 뭐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태백시 의회는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 심사 때에도 예산 심사 소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시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는데 협치와 견제를 상실한 의회 정치에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